해병대 최상병 사건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 이종섭 전 장관이 출국금지 해제 사흘 만인 어제 호주에 도착해 대사 역할을 오늘부터 수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저희 취재진이 이 전 장관을 같은 비행기로 따라갔고 호주 공항에서 한 번 더 질문할 수 있었는데요. 현지에서 윤상문 기자입니다. 휴일인 그제 저녁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어제 새벽 호주 브리즈번에 도착했습니다. 이 전 장관과 같은 항공편에 탑승한 MBC 취재팀은 기내에서 이 전 장관과 잠시 대화할 수 있을지 요청했다 거절당했습니다. 이 전 장관은 브리즈번에서 대한민국 대사관이 있는 캔버라로 향하는 호주 국내선 항공편으로 갈아탔습니다. 탑승구에서 다시 마주친 이 전 장관에게 해병대 최상병 사건 1차 수사 결과 발표를 보류시킬 당시 대통령실 일반 전화로 통화했는지 물었지만 뚜렷한 답변은 없었습니다. 캔버라의 한국 대사관을 찾아가 이 전 장관이 대사로 근무를 시작했는지 문의하자 아직 출근하지 않았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. 어제가 이 지역의 공휴일이었기 때문입니다. New ambassador came. Yeah, but it's a public holiday today in Canberra, so he's not here. 다만 전임자인 김한중 대사는 어제 아침 비행기로 귀국길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한 대사관에 대사 두 명이 동시에 있을 수 없기 때문인데 이 점으로 미뤄 이 전 장관이 이미 공식 대사로 부임한 것으로 보입니다. 지역 공휴일이었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호주 대사관도 정상 근무할 예정이어서 이종섭 전 장관도 대사관으로 출근해 본격적으로 대사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호주 캔버라에서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.